네, 미국과 국내 증시까지 한꺼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마켓식스 이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그래도 좀 급등 마감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뭐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투자로서는 없을 겁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일단 기분은 좋은데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뉴욕 증시가 마감으로 끝났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뭐 중간 정도, 중상 정도의 상승폭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죠. 올라도 이렇게 찝찝하게 오른 게 있고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이번에는 봐주는데 기분이 이번에는 좀 좋나요? 기분 좋게 올랐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게 하루만 반짝 올랐던 게 아니라 주간 단위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굉장히 두달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상승세를 켰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뉴욕 증시 시가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옆으로 횡보하면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다 보면 이 물체가 떨어지던 게 갑자기 방향을 턴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 체력으로 봐서는 이런 힘이 지금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물체가 부딪혀서 조금 멈추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반등을 줄 때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놈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술주인데요. 네. 기술주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두 번째로 뉴욕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면 사람 인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미어 보일 때는 다 같이 미어 보이다가 네. 갑자기 사람이 쟤 괜찮네 그러면 또그 인식이 또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떨어질 때는 공포감이 휩싸이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네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네.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다고 짚어주셔서 저도 월요일부터 기분이 되게 좋은데 기술주가 또 3%대로 제일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목 좀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시장을 읽는데 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애플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등 기업. 예, 애플 같은 경우 미국 내 기술주들의 상징이죠. 네. 애플이라고 해서 이번 그 하락세에 혼자 홀로 꿋꿋이 버티진 못했습니다.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이제 밀리긴 했는데 여타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나마 애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민에 쌓이진 않으셨을 거다라고 미뤄지 짐작을 합니다. 네.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숲이 부리타고 있을 때는 개별 나무도 일종의 화상을 안 입을 수 없겠죠. 그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애플이 이번에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중국의 공급망 차질을 빚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라는 또 그런 전략도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역시 애플은 가장 시장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높은 이익을 차지하고 그 높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을 봐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애플과 연관성은 많이 떨어진다면 LG 화학이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LG 화학을 보는 시각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단 상황을 인정해야죠. 제가 LG 화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LG 화학이 올라오는 것을 네. 애써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LG 화학에 대해서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해서 LG 화학이 전혀 뭐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화학 분야에 대한 어떤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국내 입장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화학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LG 화학이 LG엔솔로 분사된 이후에 여전히 그쪽과의 관계를 끌어가기 위해서 기초 소재 쪽에 2차 전지 기초 소재 쪽에 상당히 많은 정성을 좀 쏟아붓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부로 따지게 된다라면 석유화학 사업부가 거의 한 80%고 이런 그 기차 나머지 기초 소재를 포함해서 나머지 분야가 한 20%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판매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 화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LG화학도 현재로서는 시장 방어적인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국내 주식답게 좀 LG엔솔 지분에 대한 밸류를 좀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주회사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G화학 보고 LG엔솔 지분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보고 삼성전자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얘기가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굳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뭐 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아무리 LG화학이 LG엔솔 지분 가치를 인정해달라 하더라도 네. 시장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나중에는 해주겠지. 글쎄요. 그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점도 냉정히 네.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시장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을 또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지난주 후반에 변동성을 좀 키웠죠.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같은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날 상당히 나름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모르실 분도 없을 것이고요. 단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는 조금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네. 거죠. 현재 중국 시장, 중국이 셧다운 들어가고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세를 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요일 날은 반등세에 다 동참을 했어요. 저는 잠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짧게 본다라면 나름대로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그 적과 싸울 때 네. 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비관론이라고 치면 적과 싸울 때 다들 불안해하면 여기서 뭔가 대장이 나서야죠. 나를 네. 따르라고 대장이 나서면 나 주저주저하면서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죠. 근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요 며칠 상관을 보면 주도주는 안 보이는데 주가는 다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면 송곳처럼 강하게 뚫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으쌰으쌰한다는 건 힘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네. 것은 시장의 지금 힘이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단단하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먼저 느꼈고 이번 금요일날 뉴욕 시장에서도 느꼈는데 네. 정말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소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다들 올라갈 때 동참하기 어렵죠. 그런데 다들 동참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이 또 멱살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근 반등에 동참한 대장주를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오해하셨는데 지금 네. 그런 대장이 없다라는 거죠. 없이 그냥 네. 다 같이 밀고 나간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네.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맏형으로서 처음엔 밀렸죠. 네. 맏형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2600까지 어이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엔 보였습니다만 형이 밀리고 있다가 2600선에서 65,000원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니 네. 형 잠깐 쉬어하고 동생이라는 기아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지금 이제 같이 어떤 비관론을 맞서 세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그래? 그리고 나 좀 이제 나서 볼까 하면서 68,000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뭐 그 불안한 심리와 싸우기 위한 것들이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600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와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나아갈 길은 디램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불투명한 전망이다라고 제가 용어를 썼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오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싸다라는 인식들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주식을 사게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텐데 결국 그 트리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든 기관이 됐던 누군가 들어와서 이걸 탁 끌어주면 우리 주식은 한 차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주식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움직임, 삼성전자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좀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 찍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9만 원은 지금 당분간은 네. 여러분 9만 원 가려면 삼성전자 얼마야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홋 가격으로 봤을 때 네. 300만 원이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은 바로 손에 잡히는 네. 것 같죠. 200만 원, 300만 원은 손에 안 잡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M1 분할한 이후에 착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다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죠. 네. 그래야 우리나라 가야죠. 주가도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가야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아 현실이 이렇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냉정히 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기대감만 갖고 본다라면 우리가 볼 걸 못 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네요. 시청자분들이 또 간만에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댓글에서 국장이 오늘 불장될지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시네요. 저는 거기엔 특별히 의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국내 시장이 불장이 될 만한 요소를 지금 상반돼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이 60조 밑으로 최근에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네. 2021년 이후에 최근까지 고객의 탁금이 60조가 빠진 것이 처음입니다. 기초적으로 빠진 게. 일시적으로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신용장고는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국내 시장이 불안하죠.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국내 시장이 불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을 다졌다라는 인식들이 퍼지고 그러다 보면 대장주가 나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불이 붙는 것이지 미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오늘 너무 불이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왜 이 얘기하면 네.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전강에 따라붙지 마십시오. 일단 10시까지 오늘 같은 날 오히려 10시까지는 차분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면 뉴욕 증시가 안 열릴 때는 국내 증시가 그나마 제 경험적으로 올라간 적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는 진정된 것 같지만 여전히 조금 하방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월요일 마켓식스 이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